네,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 특히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제 50BP, 빅컷을 하면서 이제 수혜 업종이 어디가 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들 모아지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주식과 관련돼서는 2차 전지 업종이 그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 주들이 이제 좀 바닥을 찍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시고 어떤 근거들로 통해서 그렇게 좀볼수 있을지 여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미국 금리 인하했으니까 네. 뭐 그렇게 보세요?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 쪽이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보통 자동차를 살때 현금만으로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대출을 끼죠. 다그 자동차 할부 금융을 끼는데, 네. 생각보다 미국의 그 자동차 할부 금융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 되길래 그래요? 그게 뭐 신용 등급에 따라 다른데 다르지만. 20몇 퍼센트 연뭐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어휴야.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빅컷을 단행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갔으니까 네네. 시장 금리는 뭐 당연히 수차적으로 떨어지고, 예. 떨어지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동차 할부금융 금리가 내려갈 거고,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전기차,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도 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들 전망을 하는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렇죠. 당연히 때문에. 이제 뭐 할부금융들이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는 좀뭐 활기를 좀 띠게 될 거고요. 네네. 소비자들도 좀 과거에 비해서는 부담이 좀 덜한 게좀 접근을 할 테니까 그 캐즘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는 같다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본격적으로 좀 오늘 네. 준비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좀 전에 캐진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첫 번째는 수요가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고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사실 뭐 어떤 뚜렷한 데이터가 나오는 건 아직은 안 보이는 건 사실이고 네네. 또 하나는 그동안에 전기차의 어떤 가격이라든가 또는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의 주가를 끌어내렸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리튬 가격의 그렇죠. 과도한 하락 이 부분이었는데 에에에에.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리튬 가격이 이런 계속되는 폭락세, 하락세가 좀 주춤해졌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 그 하락을 하다 보니까 리튬을 갖다 채굴하는 기업들의 경영 사정은 사실은 말이 아니겠죠. 그러겠죠. 그 CATL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업체, 배터리에서도 뭐 최상위권이지만 네. 사실은 그 리튬 채굴, 광산 외에서 중국에서는 거의 뭐 상위권 업체거든요. 그러면 CATL이 네네. 전기차용 리튬,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배터리도 만들지만 그렇죠. 얘네가 리튬 채굴하는 그렇죠. 회사도 된다고요? 광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일 날그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UBS 말, UBS를 소스로 해가지고 보도를 한 거예요. 예. 그 CATL이 장시성 광산에서 그 리튬 생산을 갖다 잠정 중단한다.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이제 거기 그 생산 가동률이 한50% 정도밖에 안 되고 예. 사실 채굴 원가라고 하는 게 거의 9만 위안 정도 되는데 톤당 네. 이게 지금 중국 내 탄산 리튬 뭐 시장 가격이라는 게한 7만 5천 위안이니까 그러면은 비용보다도 안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가격이. 팔면 팔수록 손해인 그런 거니까 거네요. 이게 CATL이 일단 이걸 갖다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UBS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계속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잠정 중단 사태가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리튬 가격은 한 11%에서 한 23%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중국 내 탄산 리튬 가격이 약간씩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사실은 보이고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 업체들의 특징을 갖다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반드시 리튬 가격에 완전한 호재로 그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감산이니까 단기적인 호재는 분명하겠죠. 리튬 가격을 갖다가 상승시키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채굴 비용이 네. 그 판매 단가보다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채굴을 줄여서 어쨌든 비용을 줄여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도 이게 잠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큰 명절, 설이라든지 추석 같은 큰 명절에는 농민공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러는 데는 늦게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기업들의 어떤 생리를 갖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CATL 같은 경우에는 뭐 업계 1위라고 얘기할 수 글쎄요. 있는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회사니까 네. 사실은 서로 간에 그 계속 어떤 과잉 생산을 통한 그 상대방 죽이기 뭐 이런 전략들을 얼마든지 치킨 게임? 쓸 그렇죠. 일종의 치킨 게임을 네.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다른 중소 그 리튬 채굴 업체들을 갖다가 중국 내 리튬 채굴 업체들을 갖다가 그 치킨
그 게임을 벌이면서 압살하는 적책들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여지도 사실은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주도권을 가진 회사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죠. 뭐 자본력이 있다거나 시장을 네.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한 정책이니까 이게 이제 그 UBS의 어떤 희망대로 사실은 그 중국 내 탄산 리튬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어떤 동력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약간 의문의 여지는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호재이면 맞죠. 이게 왜 이제 호재가 되냐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비싸게 샀던 리튬들이 이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고 평가손을 입었잖아요. 맞아요. 갖고 근데 있으면 손해인 거죠. 지금 이제 싸게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재고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그렇죠.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장기간 되면은 또 판가 인상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셀 업체, 양극재 업체에는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 이제 비단 중국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소재 업체들까지도 그대로. 예. 예. 그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고 이게 이제 중국 쪽 내부의 얘기고 근데 CATL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 가지고 이 리튬 가격이 추세적으로 올 거라고 단정하기는 아직은 좀 그렇죠. 이르다라는 말씀하시는 예, 예,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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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건 계속 좀 더 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얘기인데요. 네. 그동안 이제 미국 얘기 하시면서 미국이 이중 가격 이게 네네. 이제 핵심 광물 중심으로 불가피하다 네네. 그리고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서 중국과의 확실한 견제를 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미국에서 핵심 광물 가격 보전 정책이라는 네. 거를 시행을 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보통 원래는 22년 미국 에너지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네. 사실은 22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좋았거든요. 가격이. 리튬 가격이 리튬이라든지 핵심과 니켈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한참 좋았대요. 네. 그러니까 23년 그걸 갖다 미룬 거예요. 근데 23년 22년 11월 그러니까 23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씩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23년 여름이 지나면서 이게 사실은 폭락 장세로 접어든 거거든요. 예, 예. 그게 벌써 한 1년 정도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꺼내게 든 거예요. 당시에 이제 예산을 갖다가 한 28억 달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 금액을 갖다 대폭 늘려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북미에서 생산되는 그 핵심 강물 예. 그게 뭐 니켈이 됐든 리튬이 됐든 코발트가 됐든지 이게 시장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 차액을 갖다가 보전하는 정책들을 갖다가 재추진하기로 한 거죠. 그럼 결국 그건 북미에서 이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보조금을 준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렇죠. 그게 그 지금 알버마이라든지 예. 뭐 기타 그 미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중국에서의 과잉 생산이 시작이 되면서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맞습니다. 저가로 이게 공습을 하다 보니까 이 미국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업체들 같은 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거니까 이게 뭐 알테시로 얘기하는 소매나 이쪽뿐만이 아니라 철강이니 뭐니 이쪽뿐만이 아니라 이 광물 채굴 업체들한테까지도 이게 똑같은 그렇죠. 상황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니들이 그렇게 보조금을 써서 저가 공세를 피면은 우리도 하겠다. 사실은 우리가 보조금 정책으로 만약에 쏟아붓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나라가 이기겠어요. 사실은 기초 통화하기 미국이 우리 유리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행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아까 CATL이 뭐 감산 효과랑 비교할 수 없는 효과가 사실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북미 지역에서는 최저 가격이라는 게 지지선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다음에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천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겠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싼 가격에 들어오더라도 여기서 맞대응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보증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관세가 일단 확정이 됐죠. 그렇죠. 7.5%에서 25% 핵심 광물.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FEOC 규정에 의해서 IRA에서 배제가 됩니다. 아예 빠지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것까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식할 게 뭐냐면은 사실은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지금 얼마나 진심인가를 갖다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그다음에 중국 외 지역, 특히 북미 지역 간의 어떤 이런 핵심 광물에서의 어떤 이중 가격은 분명하게 나타날 거다. 형성이 내년부터는 실제로 본격화가 될 거다. 이렇게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북미에서 핵심 광물의 생산 규모나 이런 게 네네. 중요한 게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 중국산 광물의 수입을 배제 완전히 한 상태에서 그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광물의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거를 뭐 북미에 생산하는 걸 100% 자급은 못할 거고 네. 결국 밖에서 들여오고 해야 될 텐데 네. 이 핵심 그러니까 광물 가격 보전 정책이라는 게 계속 진행이 된다고 그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미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다.
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경우가 중국이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부존량이 많아서 그렇게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통계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은 부존량 자체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오히려요? 그런데 이제 가공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런 상황인 거고 부존량으로 보면 북미의 부존량이 만만치가 않죠. 그러면은 예. 뭐 기본적으로 강인들 애들이 이제 그거를 재련하고 이렇게 가공하는 과정에서 환경 뭐 파괴니 뭐 등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기들이 시집 안 할 뿐이지. 그렇죠. 갖고 있는 양은 그렇죠. 엄청난 거고요. 그게 그 제가 오늘도 스팟으로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 그 환경 영향 평가 하나가 끝났다. 네. 그 리튬 어떤 광산인데 광산 중에 이런 식으로 속속 사실은 이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핵심 광물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자기들이 다시 갖겠다. 그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과거에는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춤주춤했던 걸 갖다가 네. 그 스탠스를 갖다가 천천히 바꿔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쉘가스 생각이 그렇죠. 무뚝 나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였는데 쉘가스 나오다부터는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수출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참 미국은 그거 보면 참 참 특혜를 받은 나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듣게 되네요. 아까 잠깐 그 미국에서 미국 내 그 광물 생산 채굴 업체들 말씀을 하셔서 알버말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네. 이런 상황에서 알버말이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리튬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회사인데 네네. 호주 광산에서의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한 거는 네. 앞서 우리 중국 얘기할 때처럼 네. 결국은 채굴 단가 대비 이 판매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이게 그 벌써 이거는 좀 오래된 뉴스입니다. 7월 31일이죠. 호주 그 캐머톤에 있는 수산화 리튬 공장 확장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확장. 네. 그래서 이 원래 이 공장 캐파를 갖다 10만 톤 규모로 늘리고 이 공장 라인도 증설하기로 했었는데 네 개로 이 증설을 갖다가 안 하겠다고 한 거고 이 공장 인력을 40%를 갖다가 감축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또한 어떻게 보게 되면 공급 감소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 뉴스를 가져왔냐면은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최대 자산 운용사 있잖아요. 블랙록. 블랙록. 예. 블랙록이 알버말 주식을 추가로 취득을 했습니다. 1200만 주를. 이게 그래서 최대 주주가 됐어요. 2200만 주를 총 갖고 있어요. 업황이 안 좋은 그렇죠. 상황인데 그 최대 리튬 생산 회사의 주식을 더 많이 사서 그렇죠. 최대 주주가 됐다. 네. 이건 더군다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그렇죠. 그거다. 이게 원래 최1대 주주가 뱅가드였어요. 뱅가드도 만만치 않은 자산운용사들이죠. 이게 운용사들이 최대 주주였군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 왜 이런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왜 이렇게 힘든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게 적자였잖아요. 예. 알버몰 같은 경우가 이런 회사들에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할까? 이걸 갖다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백그라운드에서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는 뭔가가 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리튬 가격이 폭락하고 메탈 가격이 폭락한 이유는 네. 중국의 이제 저가 공세. 과잉 생산으로 인한 저가 공세, 그다음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캐즘의 영향, 네. 뭐 이런 영향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판단들을 전부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드리고 싶은 거죠. 아. 적어도 최소한 중국에서의 경쟁은 못하지만은 핵심 광물로 해서 네. 배터리라든지 뭐 핵심 광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경쟁은 못하겠지만 북미에서만큼은 중국산을 갖다가 원천 배제함으로써 네. 사실은 이 그 북미산 그 생산되는 어떤 핵심 광물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사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핵심 광물을 갖다 저렴한 시기에 지분 투자 통해서 이제 광물을 갖다 확보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캐즘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 그다음에 이제 그 IRA로 인해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FEC 규정에 의해서 막아지는 거고 기타 다른 법안에 의해서 중국산 핵심 광물이라든지 배터리 자체가 막아지게 되면은 가격들이 순차적으로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의 어떤 투자한 것들이 굉장히 큰 이익으로 돌아올 거라는 판단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들이 이런 회사의 어떤 기업의 주식을 갖다 취득하고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북미 시장이라는 게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 이 북미 시장이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한다고 그러면 2차 전지 뭐 배터리 업체도 그렇고 네네. 소재 관련 업체도 그렇고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라이벌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 당연히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전 산업 섹터 중에서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얘기죠. 가령 뭐 메모리 반도체 정도.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배터리는 누가 말해도 중국산을 배제한다라고 그러면 거의 1등이잖아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도 북미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도요타 내연기관에서는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을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북미에서는 적어도 지금 전기차에서는 앞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그 EGMP 기술이라든지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 기술이 다른 기업들보다도 2, 3년이 앞서가고 있다는 게 그 공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 자동차 공학자들의 평가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한테는 어떤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현대차 말씀을 하셔서 드는 생각이 GM이랑 지난주에 네네. 그 제휴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네네. 그 제휴의 폭도 커버리지가 뭐 온갖 데까지 다 있더군요. 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단순히 2차 전지 그러니까 이런 그 대중 그 중국의 아니 그 미국의 대중국 이런 배터리 쪽의 견제를 넘어서서 일단 완성차 그러니까 전기차가 되겠죠. 네네네. 이런 부분까지 현대차가 GM이랑 이런 협력을 통해서 뭔가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좀 접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저는 그게 너무 긍정적인 아니 아닙니다 건가요? 너무 긍정적인 게 아니라 수치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 분야에서는 이미 도요타하고 그다음에 폭스바겐을 눌렀잖아요. 현대 기아차 네. 그룹이 그다음에 지금 캐진 말씀하셨는데 EV3 엄청 팔리고 있잖아요. 네. 저도 이 길거리 가면서 유심히 봤는데 EV3 많이 보여요. 그다음에 캐스퍼 일렉트릭 많이 팔리고 있는 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저가 전기차들이 이렇게 슬슬 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에 좋은 평가를 얻어가면서 캐즘을 극복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EV3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유럽 시장에 먹힐 차종입니다. 미국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고 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오닉 9 같은 게 올해 말 정도에 발표가 된다라고 해요. EV9이 지금 거기서 잘 팔리고 있는데 현대차의 아이오닉 9이. 그 대형차들도. 그렇죠. 대형차 위들이 이제 북미 지역에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분에서는 적어도 승기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나. 북미 시장에서. 네, 북미 시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은 사실은 중국이랑 붙어야 되는 시장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유럽도 지금 뭐 말들이 많지만은 EU가 원래는 중국산 전기차에서 그 관세폭을 갖다가 굉장히 늘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이 거기에 반발하면서 뭐 재협상을 갖다가 다시 하고 EU에서 다시 재투표를 한다라고 하지만. 예. 사실은 EU 입장에서는 뭐 지금은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이 그 중국이랑 그 손잡고 있는 부분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주춤주춤 하는데 만약에 EU가 여기서 물러나가지고 중국산 전기차에서 관세 장벽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미래 어떻게 될까요? 유럽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초토화될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머스크가 했던 얘기가 유럽에서 네. 현실화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중국산 전기차가 만약에 유럽을 갖다가 장악하게 되면 저가로 해서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을 갖다가 장악하게 되면은 그 타격은 고스란히 유럽의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받는 건데 과연 물러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뭐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그 유럽에서 이를테면 2035년까지 뭐 그 내연기관 완전제 그 중단 뭐 생산 중단 등등등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친환경 정책들이 조금 후퇴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시간 벌기 그렇죠. 위한 작전이다. 네, 자신들이 이제 내연기관차의 어떤 우세를 갖다가 계속해서 끌고 가고 싶은 생각들이 사실은 기존의 그 네. 유럽,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때에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 전환이 늦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전기차에 늦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때는 이미 손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지금 그 휴대폰인 어떤 진화 과정을 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새로운 차원의 어떤 휴대전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다 도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랑 똑같은 일이 이런 어떤 전기차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똑같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미국이 대중국 견제 관련된 부분들이 비단 배터리, 뭐 반도체 이쪽뿐만 아니라 뭐 드론이 뭐니 해서 전방위로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9일이죠. 26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중에 10개가 대중국 제재 법안이에요. 말씀하셨듯이 생물보안법. 예, 뭐 그거야. 뭐 그다음에 뭐 드론, 뭐 네.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우리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거는 그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통과가 됐어요.
그거는 의존도를 계속 줄여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거를 강제화하는 거죠. 27년 10월부터 네. 지금의 관세라든지 뭐 IRA 혜택 뭐 이런 거에 더해서 예. 27년 10월부터는 국토안보부가 승인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경우 이를 중국산 배터리 구입에 쓸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 업체명까지 특정을 했어요. CATL, BYD, 엔비전 에너지, EVE 에너지, 고션 하이테크 등 완전히 망라를 했습니다. 이게 이 회사들이 대략 배터리 관련해서는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이네요. 그렇죠. 다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이죠. 우리나라에서 3, 400으로 하면 다 네. 얘네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토안보부가 승인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경우 아 이건 뭐 별로 안 되지 않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령 뭐 유틸리티 회사들이 ESS를 갖다가 건설한다. 여기는 전혀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 이거 국토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전기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안보 개념을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령 뭐 중국 배터리에서 뭘 그 백도어를 심어가지고 뭐 가령 뭐 해킹을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셧업 시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 거고요. 이에 더 한층 더 나가서 CATL을 갖다가 블랙리스트에 그 등재하는 걸 갖다 제안을 하자. 국방장관에게 네, 국방장관한테 이게 편지를 보냈어요. 공화당 의원들이에요. 아, 그것도 공화당 의원들이에요. 이게 다 공화당.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포드 같은 경우가 CATL 기술 갖다가 라이선스 해가지고 미시간주에 LFP 공장을 만들려고 해요. 여기에 본때를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은 이게 그게 그래 된다면 그 포드 공장이 아예 무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예요. 아,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중국 그 배터리 기업이라든지 중국 기업하고 손을 잡는 걸 갖다 원천 차단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미국 유틸리티 회사의 듀크 에너지가 미국 해병대 기지 ESS 설비를 갖다가 설치를 했었어요. 예. 이걸 갖다가 폐기했습니다. 중국 제 거 썼군요. 중국 ESS 중국 배터리를 쓴 거죠. 아. 그래서 이걸 폐기를 했고요. 이게 민간 프로젝트의 단계적 폐기를 갖다가 서서히 발표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뭐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IRA법을 갖다 폐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법안을 갖다 발의해가 통과시킨 주체들이 누구냐? 바로 예.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다 예. 공화당 의원들. 근데 안보법에 주관하는 IRA법을 갖다가 폐기하겠다? 더 강화를 하면 더 강화를 하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약화시키거나 지금 대중국 제재를 갖다가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대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한다거나 배터리에 대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거라는 어떤 추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장착이 된 것까지 소급 적용해서 한다라는 얘기면 예,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이 대중국 견제 또 차단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정말 충분히 느낄 수가 있네요. 네, 오늘도 윤성철 평론가님과 2차전지 관련돼서 향후의 전망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